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고성능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 AMG G63, 더 뉴 머스트 AMG G63을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 첫 출시 이후 40여 년이 흘렀지만 G클래스만의 각진 실루엣과 감성적인 요소를 유지하며 여타 모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더 뉴 G클래스는 외관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반면 인테리어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가장 먼저 선보이는 고성능 버전 G63은 AMG 4.0L V8 바이터보 엔진의 강력한 구동계를 얹고 새로 개발된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AMG 라이 모델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더해주는 사다리형 프레임 4바퀴 가운데 하나만의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계의 100% 디퍼렌셜 락 경사로나 내리막길에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철, 고강도 철, 초고강도 철, 알루미늄 등 여러 새로운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이전 대비 중량을 170kg가량 감만 아니라 전적인 허블 20V과 후륜, 일체형 차축이 결합된 새로운 독립식 서스펜션을 개발해 모든 지상고에서 최적의 성리전 모델 대비 10cm 향상된 70cm의 물도는 진흙탕 통과가 가능한 더한 능력은 물론 7도 증가한 35도 경인한 각성 형 실루엣, 독특한 더 손잡이와 눈이 받칠 때 나는 특유의 소리, 견고한 외장 보호스 전면부에 적용된 AMG 라디에이터 그릴, 측면에 적용된 매트 이리듐 실버 컬러의 배기선 밑구가 있는 AMG 쪽의 플레어와 뒤쪽의 휘받침은 최초로 보강택 검정색 고호형 스트립을 통해 프론트 윙에 새겨진 AMG DITURBO 레터링과 후면의 메르세데스 AMG G63 모델 배치는 또한 멀티빙 LED 헤드램프 MULTIBAM 레드 헤드램프는 84기빙 LED 헤드램프는 에너지 소비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 뉴 메르세데스 AMG G63 이 밖에도 운전석 메모리 기능, 1열 및 2열 열선 좌석, 1열 럭셔리 헤드레스트가 적용돼 한층 편안한 탑승감을 제공한다. 4.0L V8 바이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585마력과 최대 토크 86.6 인테리어는 클래식한 외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개성과 품격을 동시에 갖췄다. 나파 가죽이 적용된 AMG 퍼포먼스 승전석 시야 정면과 센터 콘솔 상단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상계 기반을 보여주는 와이드 스크린 코핏 위드 스크린 코크핏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클래식, 스포티, 프로그레시브 등 세 가지 디스플레이 모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뉴 G클래스 차체의 길이와 너비도 모두 120mm씩 늘어나 이전 모델에 비해 더 뉴 메르세데스 AMG G63은 4.0L V8 바이터보 엔진과 AMG 다양한 10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단 4.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엔진에는 1000에서 3250mm에서 작동하는 드라이브 자동 변속기와 리즈 컨버터가 결합해 한층 빠른 변속지먼트 실린더 딕티베이션 시스템을 장착해 더 뉴 메르세데스 AMG G63만을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기반인 멀티플 다운시프트 등 멀티플 다운시프트 펑션은 즉각이 스포츠와 스포츠 변속 모드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AMG 퍼포먼스 스마틱 4륜 구동 시스템은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40:60의 비율로 구동력을 배분하는 후륜 기반의 시스템으로 도로 위에서 민첩성을 높이고 가속 시접지력을 향상시킨다. 최대 40km/h의 속도에서 로우레인지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되는 오프로드 감속 기어 오프로드 리덕션 기어는 토크를 크게 증가시켜 가파른 오르막길과 같은 험난한 오프로드 구간에서도 원활한 주행을 돕는다. 더 뉴 메르세데스 AMG G63은 메르세데스 AMG G클래스 최초로 탑재되는 다이내믹 셀렉트 AMG 다이나믹 셀렉트와 새롭게 개발된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을 통해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전천 후 SUV로 활용 가능하다. 슬리퍼리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인디비주얼과 같은 다섯 가지의 업로드 모드와 샌드, 트레일, 락 세 가지 오프로드 모델을 지원한다. 특히
샌드 모드는 모래밭 구간이나 사막의 모래 언덕에서 최대한의 접지력과 조향 안정성을 제공하고, 트레일 모드는 무르거나 질퍽하고 미끄러운 노면에서 최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다. 락 모드는 매우 험난한 암석지대에서 특히 유용하다. 더 뉴메르세데스 AMG G63회는 최초로 앞바퀴에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이 장착됐으며, 뒷바퀴에는 5링크 일체형 차축 서스펜션, 디지드 엑셀 위드 A5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했다.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은 주행 요건에 맞춰 각 바퀴의 댐핑을 전자식으로 조절해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운전자가 센터 콘솔의 스위치로 컴포트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세 가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안락하고 부드러운 주행부터 강인하고 스포티한 주행까지 각각의 주행 스타일에 최적화된 설정을 제공한다.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더뉴 메르세데스 AMG G63 기본 모델과 함께 더뉴 메르세데스 AMG G63 에디션 더뉴 머스트 AMG G63 에디션 한정판 모델을 선보인다. 더뉴 메르세데스 AMG G63과 더뉴 메르세데스 AMG G63 에디션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 각약 1,190만 원, 2억 3,960만 원이며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